있구나. 아, 안녕. 축하해. 고마워. 가족분들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. 맛있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. 네. 아, 그럴까? 네. 아유, 훤하시네. 네?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네? 결혼은 하셨어요? 이혼했습니다. 그렇지 뭐. 애는? 아, 저기 할머니. 왜 갑자기 호구조사를? 아유, 미안해요. 점수 깎였나요? 아유, 무슨 점수는. 아유, 뭐 무슨 사이라고. 그러니까요. 강 작가님이 할머니를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? 아, 아니요. 전 남편 할머니 되세요. 전 남편입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 좋아하는 거잖아. 책 읽어보셨죠? 강 작가님이 이혼하는 과정을 동화로 엮은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별하는 과정? 동화가 좀 쿨의 경향이 강한 것 같네요. 응? 아, 그래요? 난 피노키오 경향으로 봤는데. 아주 현실적이잖아요, 아이들이 읽기에는. 이런 차이와 다름, 이별을 설명하는 게 교훈적인 느낌이랄까? 설명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거죠. 일제강점기 때 아동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니까. 응? 그때는 아동을 일하는 어린이로 불렀잖아요. 뭐 그러니까 자연히 교훈적인 이야기 위주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. 뭐 이 동화를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전 그건 상상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. 아니 그게... 이 동화는 누구를 계몽하려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 다음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상상하도록 열어뒀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보세요. 아유,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. 나 그건 모르겠고요. 나 그냥 썼으니까 뭐 쿠오리를 하시든지 피노키오를 하시든지 그냥 재밌게 각자 재밌게 읽어주시면 돼요. 네가 진 것 같구나. 얘가 신경 쓰느라고 그래요. 아, 제가 뭘 신경을 써요. 남남인데. 네. 아무 상관도 없는 독신인데요, 뭐. 네.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아무 상관없죠. 정말입니까? 네? 가자. 계속 시청하기 좀 그래. 아. 저희는 네. 가볼게. 그래. 아니. 잘 먹었습니다. 갈게, 갈게. 나오지. 아니, 어디. 아, 그. 빨리 좀 오세요. 정말이냐고요?